2024년 8월 13일 주간 DH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DH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죠.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가 DH 2026개 개최를 확정지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노력을 많이 해주신 조원희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거 같고 이지현 선생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 이상. 물론 그렇죠. 이제 여기 있는 3명 중에서. 네, 그 개최를 한다고 유치 활동한다고 대전 관광공사랑 같이 저희가 저하고 회장님하고 국제위원장 이지현 선생님이랑 셋이 갔었고요. 사실은 결정은 월요일 첫날에 결정은 됐는데 이제 금요일까지 엠바고가 걸린 상태였었고 내년에는 일단 리스본 후년에는 대전에서 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마냥 기쁘진 않습니다. 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그쵸, 조은희 선생님? 아,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현실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나 큰 기회고 또 이렇게 그 처음에 이제 2026을 대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라고 했다가 사우스코리아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웅성웅성 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국가가 가진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대회고 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도움 주신 분들이 많고 대전관광공사도 도와주시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전문 업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제부터 예 2년 이후라는 데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끔찍해. 저희 지금 현재 멤버만으로 사실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후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용 소식이네요. 서강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채용되는 전임을 모집합니다. 네, 분과는 동아시아사 가로열고 디지털 역사 강의 가능 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 구체적인 정보는 여기다 안 띄워놨는데 보시면은 언제부터였던가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사학 전공자도 아니고 강의자라는 표현이 어쨌든 그 현재 한국의 디지털 역사학의 현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할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사실 동아시아사라는 범위도 굉장히 넓게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지역의 시대까지 좁혀서 나오는 한국의 잔막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또 가을 학기에 그 잡마켓 사이클이 조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KIDH를 통해서 또 저희가 알릴 수 있는 건 알리고 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외 채용 소식이네요. 미네소타 대학교 아시아 중동학과 플러스 문화 및 비교 문화학과 조인트로 TT 한국 미디어학 조교수 KF 지원이라는데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그 분? TT는 테뉴어 트랙이고요. 그리고 그거 저 아니야? 노래? TT 네, 트와이스. 네, 트와이스 죄송합니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자, 그리고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는 한국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글래스도어 들어가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아마 펀딩을 좀 받아가지고 아마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에 있고 코리아 미디어 스터디 사실 저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는 건이 정도인데. 글라스도가 잡코리아보다는 약간 블라인드에 가깝지 않나요? 약간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아, 예, 맞아요, 맞아요. 후기,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잡플래닛 같기도 하고, 여러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조인트라는 건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과 두 개에서 이제 돈을 나눠서 고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학이랑 그 문화 비교학과에서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의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 몇년 동안 이제 그 잡, 뭐, 테뉴스트랙 지원을 해준다라는 식의 공고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역학이랑 문화 비교다 보니까 미디어 스터디스 이쪽에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훨씬 컨템포리한 거죠. 뭐 영화, 소설, 뭐 K-드라마, K-팝 뭐 이쪽에 조금 전공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컨템포리한 것이 아무래도 미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리가 난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2024년 여름 언어학 공동학술대회가 데이터 마이닝과 언어 연구라는 주제로 8월 20일부터 20일 사이에 열립니다. 요거가 제 기록에는 네, 충남대학교죠. 네, 이거는 제가 올렸고요. 언어정보학회 충남대 저게 그 고려대가랑 같이 하는 인문사회융합인재 거기고 충남대 언어학과랑 하는 곳이고 그 박승빈 국어학상 저렇게 이제 국어학계의 유명한 상이죠. 그래서 저 시상식도 하고 아래 내려가면 이제 기조 강연이 있는데 기조 강연 네, 많이 아는 분들이 나옵니다. 또 네, 그래서. 네, 저희 네분 강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기조 강연을 저렇게 기조 발표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아마 네 자세한 그런 사항들은 또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잘렸네요. 그림이 좀 잘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발표도 많고 무슨 강의처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언어학 이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입니다. 네. 잘린 그림 올린 것도 김영준 선생님이죠? 왜 잘렸지? 네. 하여튼, 이상하네. 하여튼, 네. 알겠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진짜 왜 잘렸지?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술대회입니다. 2024년 8월 23일 날 열리는 학술대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해도 지금 세 개인데요. 한국 어문학과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앙어문학회에서 전국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게 개최 장소가 우석대학교 전북 완주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서 좀 참가가 좀 살짝 제한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터러시 내용, 그 다음에 마이닝을 통한 뭐 고전문학 연구사, 그리고 수업, 뭐 이런 관련된 디지털과 관련된 내용들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생성 AI 빠지면 섭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어문 쪽에서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육이 두 건이 남았습니다. 한 건은 한림 DH 워크숍. 저번에는 유인태 옹께서 네, 참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한국학종영연구원의 김현정 선생님께서 QGIS 실습 기초, 네, 지리정보 시각화 첫걸음으로 네, 다가갑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네, 개최가 되고요. 날짜는 8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뭐 GIS 쪽이 뭐 상업적으로 많이 활발하긴 한데 실제로 입문 지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GIS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대부분이 뭐 구글 지도 뭐 이런 곳에다가 간단하게 점 찍는 것만 하지 실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수업에서는 그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ArcGIS를 배워야 돼요? QGIS를 배워야 돼요? 돈이 많고 혹은 돈이 많은 학교에 소속돼 있다면 ArcGIS. 돈이 없고 어떻게든 빌빌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QGIS. 말해놓고 보니까 뭔가 민감한. 웬만하면 QGIS 하세요. 당연히 ArcGIS가 사용성 면이나 확장성이나 안정성에서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QGIS에서도 해당 기능들 있고, 물론 안정성도 떨어지고 조금 난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QGIS도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입문 데이터가 뭐 수천만 건, 수억 건 이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QGIS도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QGIS도 나쁘지 않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는 데이터 캠프가 8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전남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 개피를 활용한 중국 문화 데이터 처리 실습으로 1일차에는 그래프 데이터의 이해와 편찬, 2일차에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 개피 활용 실습, 3일차에는 네트워크 시각화 및 네트워크 분석을 주제로 열릴 텐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오프라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중심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신청하기가 조금 제약이 있긴 있는데요. 혹시 이쪽에서 이제 전남대 학생이 있으시면 중어중문학과 학생 말고 열심히 돌파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강사가 저희 카이스트의 김병주 선생님이라고. 농담이고요. 김병주 선생님 간단한 소개해 주셔도 될까요? 네, 뭐, 아마 지금 신청은 거의 마감이 된것 같아요. 10몇 명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20명까지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마감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신청 가능할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단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뭘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사례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어중문학과 학생이라 그래서 뭐 중국어 독해가 다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주제로 뭐 영화라던가 뭐 드라마라던가 중국에 관련한 현대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래프 데이터 형태를 좀 학습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3일 동안 팀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유인태 선생님이랑 또 심도 깊은 프로그램 기획을 좀더 해보면서, 네, 8월 마지막 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네. 이거 하면 개강인데 큰일 났어. 개강이 얼마 안 남지 않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